표현에 의하면 귓방망이를 두 방 맞은 것조차도 인지를 하질 못했습니다. 지석진 씨를 따라서 계획하에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때릴 필요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함으로 검사 측에서 말하는 공동정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도 범죄자야. 뭐라고? 네,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눈빛을 보시죠. 어디 귓방망이를 때렸겠습니까? 저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어제 님이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아, 잘 어울리세요. 자리 좀 바꿔줘. 아, 그렇지 말아요. 이런 거 진짜? 자, 조용히 하세요. 소란스럽게 하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4명 신문을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신문하세요. 오늘 피고들이 왜 지목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평소 본인들의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고인 정웅인. 최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준국입니다.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국신 극 중에서 무엇이죠? 살인자죠. 살인마! 살인마! 살인자 아니야! 살인마! 내가 저 사람아 살인마! 당신들한테 살인마라고 하는 거 맞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살인마가 아니에요. 오, 진짜 무섭다. 드라마 속에서 유행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하면 죽일 거다. 말하면 죽일 거다. 내가 아까 얘기했거든. 내가 얘기했거든. 야, 말하면 죽일 거다. 들은 사람도 죽일 거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석진 씨, 네.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오! 오! 아니, 거짓말을 왜 죽인다는 말이야? 현장 중말이야. 재판장님, 드라마 속에서의 캐릭터를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피고 김희원. 야, 뭐라. 야, 진짜 빛나 순간이게 생겼다.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이코패스 스타일로 생긴 사람입니다. 아까 좀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이런 분들 아, 말씀이 좀 너무 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화 배우 김희원 씨. 네. 자신의 대표 출연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저씨요. 역할 물어봐요. 영화 예, 아저씨. 역할이요. 역할 물어봐요. 아저씨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석이요. 내 동생 어딨어? 묵자라! 누구냐니까! 만석이는 극 중에서 무엇을 하죠? 진짜 쎘는데. 장기를 장! 장기를 장! 장기! 장기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를 둔다는 얘기야, 장기! 그런데 장기를 둔다니! 장기를 둔다는 거야, 장기를! 내가 이걸 봤다니까!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드라마 속 캐릭터를 가지고 자꾸 지금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아, 저 죄송한데요. 네. 아닙니다. 그, 저... 계속하세요. 예. 그 극 중에서 섬뜩하게 했던 악랄한 표정을 한번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 맞아. 마지막에 동생 죽을 때 욕하면서 했던 글씨 보여주세요. 그 아주 대리엔! 아니, 어? 아주 그냥 예능이라서 욕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안 돼! 대리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장면 때문에 꿈을 자, 꾸면 자, 저... 잘한다! 야, 이 대리야! 야, 이 대리야! 판사님, 제 소견으로는 범인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녀 검사 나갑니다. 미녀 검사. 네, 신문하겠습니다. 한번 해버려. 제가 신문할 분은 안길강입니다. 아, 아하, 아니 근데 왜 진짜하다. 이분이 해줬으면. 아직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저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 하세요? 아, 악수, 악수, 악수. 아니, 잠시만 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뵙고 싶었어. 아이, 나 참. 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늘?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네, 안길강.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대표 수식어가 무엇이죠? 악역 첩.
그렇습니다. 노래 감